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. 이들은 지난 8월에 약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서울시 시니어 기자단입니다. 취미도 살리고 재능도 기부할 수 있는 어르신 종합 매거진 창간을 위해 관련 업계 근무 경력이 있는 은퇴자들로 구성된 시니어 기자단. 9월 한 달 동안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얼마 전 현장 취재와 사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060 세대들의 어떤 사회 참여를 재유도하는 그 과정에서 이분들의 어떤 전문 직종이라든지 전문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라는 것이 있었고, 시니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들의 입으로 전해줌으로써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공통점들을 이제 같이 사회에서 공유하고 싶은 취지에서 처음에는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.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, 선생님? 예, 감사합니다. 이번 취재는 인사동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어르신입니다. 무심코 지나쳤을 길거리 화가, 잊고 있던 옛 추억을 불러오는데 성공했습니다. 만족한 듯 사진을 확인하는데요. 잡지 창간일이 다가올수록 몸은 고되지만 피로보다 즐거움이 더 큽니다. 그래서일까요? 품이 많이 드는 활동이지만 회원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. 퇴직하고 나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행복한 일이죠. 예, 새로운 열정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시간만 있으면 바둑을 뛴달지 이렇게 좀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, 지금은 사진을 찍기 때문에 또 사진 기술도 알아야 되고,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시니어 종합 매거진은 10월 발간 후 서울시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인데요. 기자단 활동은 12월까지 계속돼 기존의 잡지 제작과 더불어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. 시니어 기자단의 활약으로 10월에 만나볼 수 있는 어르신 잡지. 이번 기회에 우리 이웃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길 기대해봅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